다들 너무 조용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오늘은 볶음 김치 있어서 데친 두부랑 엄마가 저번에 준 멸치 볶음이랑 제가 또 좋아하는 숙주나물 그리고 미역국까지 잘 먹겠습니다. 에스터 줄 더 풀러. 줄 더 풀러 줄 줄을 더 풀러 길게 더 높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그렇지 그로 뛰어가 글로 가 글로 걸어가. 한국에서 엄마 아빠 오실 때 이거 곤약쌀을 부탁했는데 계속 까먹고 이거 왔나 보다가 오늘 한번 이거 넣어가지고 밥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쌀 먼저 넣고 평소보다 밥물을 적게 잡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평소 넣는 거보다 뭔가 한 70% 정도? 그 정도만 물을 넣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거 밥솥이 그냥 뭐 압력밥솥 이런 거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취사기는 딱 하나만 있는 거라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헐 진짜 신기하다 진짜. 엄마 이거 볼래? 진짜 신기한데? 쌀이라고? 아니 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곤약을? 어 만져봐. 딱 곤약 식감인데 근데 쌀 아 그거 씻어서 엄마 밥 지어서 먹어야 돼 그거. 쌀하고 1:1보다는 조금 더 이게 봉지를 뜯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한 쌀 45에 그냥 55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구독자분께서 이거 추천해주셔서 이것도 춘장도 사봤거든요. 저당제 춘장 가격은 꽤 비쌌어요. 이게 27,000원이었나 아무튼 2만 원이 넘었으니까 꽤 가격은 있었는데 성분이 괜찮아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걸로 그래서 짜장 소스 만들어가지고 곤약밥이랑 해서 짜장밥 먹으려고요. 전분을 넣기 싫어서 물을 조금만 넣고 만들었어요. 과연 응? 엄마 이거 볼래? 그냥 밥 같은데? 그냥 밥 같아 진짜 신기해. 엄마만 저어서 먹어봐. 내가 찍고 있을게. 헐 질어? 잠깐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 씻어치고 또 못해? 괜찮은 거 같지? 나도 먹어볼래. 어때? 바깥에? 신기해. 헐. 이거 다 내려면 한참 기다려야겠다. 만들어 놓은 거 창고에 있어요. 다 투어. 오 예스. 다 부어 다 부어. 오 예스. 동물이 나도 너무 많이 먹고 싶어. 맞다. 창피한데 내가 계속. 이야. 탈렁탈렁. 탈탈탈탈. 우와. 찍어 먹어. 야, 얘가 이런 맛이구나. 달지.
진짜 괜찮아 아니면 괜찮은 척이야? 괜찮아. 담백한데 요거를 약간 달콤하면서도 달콤해. 전혀 그 땅콩보다 전혀 안 달 텐데. 달아. 맛있으면 됐지 뭐. 두 번째 음식 재창조. 예, 아니 그러면 촉촉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건 찬성이야. 맛있어. 어제 트레이더 조에 갔다가 새로 신제품 과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니언 칩 해가지고 뭐 밀가루나 이런 거 입히지 않고 딱 양파만 그대로 튀긴, 그리고 트레이더 조에 브로콜리도 그대로 구운 것도 파는데 아무튼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는데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커요. 저는 되게 조그물 줄 알았는데 진짜 그 양파 길이만큼. 맛 테스트 같이 동시에. 아 엄마 먼저 넣어버리면 어떡해. 진짜 그냥 양파야. 그 양파 맛 감자칩 그거 같기도 하고. 아빠 이거 먹어볼래? 좋은데? 양파를 그냥 튀긴 거야. 어때? 괜찮아. 괜찮아? 결론은 브로콜리 칩보단 얘가 더 맛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야 늦잠 자는 콩 코 벌렁거린다 제가. 그 부족 마을 추장들이 뭐 쓰는 것 같아. 그치? 멋있어. 좋은 생각이야. 국물보사 회장 양식. 우와. 맞는데 아프셨어요? 하나도. 제가 오늘 장 볼 때 사워크림을 깜빡해가지고 오빠한테 부탁했는데 오빠 그냥 여기 사워크림 크게 써있는 것만 보고 Dairy Free Plant Based 이거 비건들이 먹는 그 사워크림을 사왔는데 먹어봐야죠. 맛이 어떨지 한번. 보니까 코코넛 밀크랑 캐슈밀크로 만들어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젤라틴 들어간 것처럼 식감이 너무 특이해요. 맛은 비슷하긴 한데 비추네요. 비추. 가운데는 예쁜 게 있었는데 누가 사갔나 봐. 그치? 딱 비었네. 입이 다 안 벌어질 것 같아. 그게 진짜 어떻게 먹어야 돼? 운동해야 돼. 아이야 그 바게트 옆구리 한쪽만 줘봐. 여기다 찍어 먹게. 엄마 거 보여주고 싶어. 비빔밥 돼버렸어 갑자기. 이거 빨리 해.